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한다고 밝혀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형상강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자원 공사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지역 농촌을 가공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시켜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는 상수원 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외부로부터 물 의존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포항의 젖줄이라는 형상강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한 해 물값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자원 공사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생활 용수는 8,383만 톤. 이마댐으로부터 53%인 4,632만 톤을 형산강 복류수에서 37%를, 오어지와 진전지 등 저수지에서 1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임하댐 물 사용료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09억 원, 오어지 물값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하댐 물을 포항 북구 지역의 수돗물로 공급해 마땅히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구 지역 식수원인 형산강 물도 포항시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물을 하루 5만 6천 톤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데 반해 수자원공사는 상류에서 10만 톤을 뽑아 쓰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유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요즘처럼 가물 때는 수자원공사에 돈을 지불하고 쿼트량만큼 사와야 합니다. 그나 4만 톤 정도가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안개댐을 거쳐서 톤당 223원 지불하고 그렇게 매일 그 물 사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포항철강공단이 조성된 뒤부터 지금까지 형산강 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하천의 물 관리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이때 포항시가 형산강 물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그 취수 권한을 다 쿼터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그 권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형상강하고의 물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가 건설한 부조 취수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며 포항시와 국토부의 물 사용 협약에 따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 물은 보편 타당한 공유 자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2차전지 생산업체가 이전하기로 하고 오늘 공장 착공식을 하셨습니다. 중국 청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추가 물량 생산을 위해 영일만항 산업단지를 선택했으며 1,700억 원을 투자해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에코프로는 중국의 금속 배터리 재생 전문기업인 GM사와 외국인 투자 법인 형태로 설립한 회사로 착공과 함께 다음 달 10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영덕지역 농촌을 가공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시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이를 위해 농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을 군이 보증하는 직거래 밴드와 마을 안에서 생산, 가공, 판매가 이루어지는 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협과 농민이 적극 협력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덕군의 경우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이르지만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되는 위기감도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과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2년 뒤
원안이가 평가 기준을 어기고 검증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했다며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탈핵단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처럼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더 강화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예산 확대도 시급해 원전 안전과 탈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8월 말까지 지역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민관합동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뒤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단속합니다. 특히 하절기 폭염과 가뭄으로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무단방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창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5년간 청년 창농인 1,000명을 목표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 계획이고 정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에게 월급 형태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은 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농업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업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부모님한테 제 땅을 빌려달라 하려고요. 책에서만 배우다가 실전으로 하면 아마도 많이 어려움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는 아마 이제 많이 경험해 줄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새 정부의 농업 일자리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는 5년간 청년 창농인 1,000명을 육성하기로 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500만 원씩 주던 기존 창농 지원책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에게 연간 1,000만 원씩 최대 3년간, 창농 시설 자금도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다시 찾아가는, 하여튼 청년이 와야지 농촌이 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겁니다. 내년에는 농산업 창업 보육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월급처럼 생활보조금을 주는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0살 미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상 중입니다. 농작물 재배, 판매까지 농업 전 과정을 실습해보는 임대농장, 창농 실습농장 조성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의당 4기 집행부 후보들이 오늘 포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당대표 출마한 이정미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하고 경북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정의당 2017년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서는 2년 임기로 활동할 집행부와 대의원 등 당내 모든 선출직을 뽑게 됩니다.
포항시는 효자역에서 유성여고까지 폐철도 구간 6.6km에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 명층을 공모합니다. 공모 신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성과 독창성, 상징성이 뛰어난 두 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동해 남부선 1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심숲은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도심 재생 사업으로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를 담당하는 포스코 ICT가 지난 2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포스코건설은 3년여간 검찰 고발 7건과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 등 모두 10건의 제재를 받았고 포스코캠텍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PNS는 각각 1건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남송아이 시간 1.5km 구간의 도로가 4차로로 확장돼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포항시는 34억 원을 들여 기존 차로를 2개에서 4개로 확장하고 영일만 대로에서 장량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남송아이 시 구간도 2개 차로를 추가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마다 정체 현상을 빚었던 장량동 교통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이 아닌 초여름에 포항 호미곶 연안에서 물개 두 마리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방파제 인근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개 두 마리가 낚시객들에게 목격됐습니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인 물개는 주로 겨울철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데 초여름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당분간 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포항이 23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만 흐렸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20도 중반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요. 당분간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화요일은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3도를 보이겠는데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도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덕의 경우 경고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시고 또 섭취하실 때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18도, 포항 21도, 경주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3도, 영덕과 경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8도입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당분간 계속해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는 1.5m,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영덕군 병곡면 영교 아래로 스타렉스 차량이 추락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현장에 구조요원 10명을 급파해 인명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구조했으며 다행히 탑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북에서 가장 먼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한 데 이어 지난 주말 구룡포와 월포 등 5개 해수욕장도 모두 개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관내 해수욕장 6곳에 예산 11억 2천만 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해 지난해 423만 명보다 많은 5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피서객이 더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월포 후리꿈을 체험과 구룡포 맨손 오징어 잡기, 화진 명지 조개 잡기 등 해수욕장별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 경제인단의 철강업계 인사가 사실상 모두 빠지면서 업계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표된 명단에는 철강업계의 경우 손봉락 TCC 동양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지만 기계장비와 자재업종이어서 사실상 철강업계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포스코가 미국 사업 실적과 투자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오준 회장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와의 논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봉사단을 꾸려 5년째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행복 나눔 봉사단은 지난 24일 영덕 50천 일대를 청소했으며 다음 달에는 삼사 해양 산책로 주변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결성된 영덕 행복 나눔 봉사단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배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통상 분야의 활로를 찾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 복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서 경북 특산품 홍보 판매전을 개최했고 상하이 경북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황혜빈 씨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